VS Code에서 Rust를 보는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아, 이제는 먼저 Cargo Locker를 보고 있었고, 이건 이렇게 뭐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여기를 이용해서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asy Rust 이건 우리가 만든 거고, Dependencies가 딱 하나 있고, Rand 그리고 Rand가 뭐 여기서 패키지가 있고. Rand도 이렇게 여러 가지 dependency가 있고, libc, rand core,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cargo tree,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cargo tree를 이용하면 easy rust가 있고, easy rust가 rand를 부르고, rand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rand 차차 안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이어서 어떤 dependency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lazy static 이것도 쓰고 최신 버전으로 하고 조금 더 복잡한 type을 만들게요. type이 아니라 어떤 tree. 자, 이제는 3D도 쓰고 lazy static도 쓰고 use lazy static 그리고 어떤 struct error listener 했죠. error listener url string 그리고 rust analyzer에서 이게 안 쓰신 거 struct is never constructed 이게 에러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컨트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은 직접 사실은 그 웹사이트에서 볼 수, 굳이 만약에 보기 싫으시면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rand thread rng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마우스 오버만 하면 이렇게 다큐멘테이션 코멘트가 나와요. retrieve the lazy blah blah blah. 그래서 이런 코멘트가 여기 하나 둘셋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건 dot 코멘트가 되고 VS Code가 그거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string도 뭐 이런 거고 그래서 VS Code하고 REST Analyzer 같이 합치면 되게 좋아요. static ref error listener toString 이건 그냥 static 그냥 cargo tree를 다시 보려고 하는 것뿐이요. 자, static. 그리고 점점 오래 잠깐만요. Control C. 30도 쓰고 싶어서 use 30 deserialize error listener가 drive deserialize deserialize 아 맞아요.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맞아. 그럼 이거를 이번 비디오의 테마로 하면 되겠네요. deserialize is imported here but is only trade with a derive macro. 가끔 이런 엉뚱한 에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3D하고 뭐 모든 크레이트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크레이트가 그렇지만 feature라는 거 있어요. 그럼 3D를 잠깐 볼게요. 30 rust 30 30 30 whoop 그러니까 feature라는 게 conditional compilation 이게 모든 이렇게 feature가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어디 갔어요? 30 features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피처를 다 쓰고 싶지 않고 모든 피처를 쓰면 되게 컴파일링 할 때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 그 features를 이용해야 쓸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3D는 feature drive, feature std, 그리고 enabled by default라면 일단 있는 거고 근데 원하시면 안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다른 feature, rocket feature, Rust. rocket. 캔 예시로서 rocket 좀 볼게요. documentation. 여기요. docs.rs 그래서 docs를 보실 때 어떤 feature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바로 여기 있어요. feature flags. feature flags를 클릭하시면 뭐 이거는 네 가지 있고 two of them enabled by default. 두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default 뭐 private cookies, TLS, 이게 transport layer security. SSE 뭔지 사실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feature가 만약에 default로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엉뚱한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3D를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간단하게 일단 그 버전 번호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3D equals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Features equals macro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런 그 curly brackets를 이용해서 그리고 어떤 버전인지 그리고 어떤 features를 쓰고 싶은지 그렇게 해야 이젠 그 3D에 딱 일부만 compiling 할때 쓰는 거고 3D의 모든 거 쓰는 거 아니니까. Fail to select a version for 30. 자, 원으로 해볼까요? 3D 마크로였어요. 잠깐 다시 확인할게요. 3D features, macros. 아, derive였어요. 자, derive. 오케이, 이제 에러 좀 그만 떠요. 자, 이제 cargo run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많아요. VS 코드를 쓰실 때 blocking waiting for file lock on build directory 이게 바로 뭐냐면 Rust Analyzer가 가끔 방해가 돼요. Rust Analyzer가 혼자서 이렇게 cargo check를 계속 배경에서 하고 있고 Rust Analyzer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cargo run을 실제로 쓸 때는 약간 Rust Analyzer부터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잠깐 제가 비디오를 찍어야 되니까 disable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제 컴퓨터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니까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해요. 가끔. 아, 드디어. So, compiling 하고 있고, 3D 이제는 그 7개가 아니라 22개 크레이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compiling 하는 거예요. 그 playground를 쓰실 때는 모든 게다 이미 그 준비되어 있는데, 혼자서 러스트를 쓰실 때는
이렇게 컴파일링 할 때는 가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자, 컴파일링 됐고, 3D, 뭐, 랜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argo tree. 그래서 이제는 이런 cargo tree가 됐어요. 아, 랜드가 있고, 3D가 있고, 아, 그런 식으로. lazy static? 안 나오네요.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다음 비디오에서, 아, request라는 크리에이터를 좀 써볼게요. 왜냐면 이건 VS Code가 있어야 쓸수 있는 거고, request가 뭔지, 그리고 request에 이어서 async가 뭔지, 아, 조금씩 보게 됩니다.